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니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전시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올라퍼 엘리아슨은 1967년생 덴마크 예술가로 동시대 최고의 예술가로 통할 만큼 매우 핫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시 첫날 미술관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만큼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께서는 7개월 전 무카 미술관에서 열렸던 에디 로돌포 아파르시오 전시를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무카 미술관은 다운타운 그랜드 본관이 있고 이곳 개픈 무카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리틀 도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카 미술관은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에 서고자 노력하는 미술관입니다. 개픈 무카에서 진행되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오픈은 9월 15일부터 2025년 7월 6일까지이고요. 티켓 가격은 성인 $18입니다. 전시 제목이 오픈인데요. 무엇에 대한 오픈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전시 입구에 들어서면 전망대처럼 보이는 기다란 설치물이 4개가 있고 그 뒤 벽면에는 무지개가 보입니다. 올라퍼 엘리아슨은 30여 년의 예술 경력으로 설치, 그림, 조각, 사진, 영상 등 광범위한 작업을 해왔으며 특히 빛과 색, 공간, 기하학에 천착한 작품,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올라퍼 엘리아슨의 전시는 늘 어떤 새로운 작품을 발표할 것인지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관람객이 한 전시에서 다양한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전시는 The Geffen Contemporary at MoCA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12개 이상의 작품과 2024년 신작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라퍼 엘리아슨의 오픈은 인식의 본질, 물리학, 자연현상, 가시광선의 색채 스펙트럼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로부터 형성된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픈 무카의 오픈전에서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시뮬라르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뮬라르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의미하는데요. 현대미디어와 예술에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술작품의 의미와 해석에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 설치 작품들은 빛과 색의 공간, 가상세계와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올라퍼 엘리아슨의 전시는 관람객을 작품에 참여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거울을 많이 활용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관람객은 반복, 해체, 중첩되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공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깜빡거리면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패턴이 머리 위로 펼쳐지는데요. 또 다른 차원에 초대된 것처럼 새로운 현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마치 우주의 탄생을 연상시키는 프랙탈 이미지로 다가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바닥에 누워서 감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설치작에 줄을 서서 들어가 위를 올려다보면 갑자기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가 서 있는 공간과 바깥은 오픈되어 있으나 내가 경험하고 보는 것은 바깥에 있는 타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거울로 둘러싸인 공간에 찢어진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가 마치 유령처럼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보자마자 저는 위태로운 상태의 지구 환경이 생각났습니다.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각종 이상기후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올라프 엘리아스는 환경인식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왔습니다. 또 최근 미술계 동향도 환경인식에 대한 전시가 여러 미술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감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올라프 엘리아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체가 반드시 예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것은 내가 그 오브제를 보거나 응시하거나 참여할 때 나에게 작동하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할 때 자신과 협상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내가 보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대상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올라프 엘리아스는 그것이 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예술은 정해져 있는 해답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삶은 이미 정해진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과 같이 인생에서도 적용되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술은 자기 안에 내재된 잠재의식과 더불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작품을 보고 난 후 즉각적으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가 활용하고 있는 거울은 셀프 이발리에이션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치된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타자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자기평가, 즉 self-evaluation은 인지하고 있는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에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엘리아슨의 작품을 보면 몰입형 디지털 시각예술, 빛과 공간, 미니멀리즘, 현상학, 숭고, 명상, 자연, 우주, 과학, 기하학, 건축, 미러 등 여러 키워드가 떠오르는데요.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는 감상자를 작품에 참여시키고 소통하는 참여 예술입니다. 그가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도 완전히 참여와 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가 처음 베를린에서 스튜디오를 열었을 때는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공예팀, 연구팀, 건축팀 세 분야로 나누어 90여 명이 공동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독하게 하는 예술이 아니라 혼자라면 해낼 수 없는 프로젝트들을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여 거대한 설치물, 공공을 위한 예술,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그는 관람객이 작품을 경험하면서 행동하고 소통하는 예술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작업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올라프 엘리아스는 1967년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태어나 자연과 가까이 교감하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1989년 덴마크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5년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올라프 엘리아슨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스튜디오의 구성원은 장인, 건축가, 기록보관자, 요리사, 프로그래머, 미술사가 전문 기술자 등 대규모 팀을 이룹니다. 1997년부터 설치, 그림, 조각, 사진,
영화 등 강범위한 솔로전을 세계 주요 박물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03년 제50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작가로 참가하였습니다. 2003년 같은 해 런던 테이트 모던 터빈홀에 안개로 뒤덮인 거대한 인공태양인 The Weather Project를 발표했고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로서 공간실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유엔 개발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선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로 우리 아트러버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참고로 저의 미술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고 후원까지 하시고 싶은 분은 채널 소개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파트롱의 마음으로 전하는 후원과 함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